그래서 트위오로 나중에 또 앨범 다시 제 버전이 됩니다. 진이라는 곡을 연주했습니다.
200명 오신 것 같네요. 아, 그쵸. 아, 네. 정말 1단계. 안 챙겨요. 아, 그거 아니야. 정말.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힘이 납니다. 아, 오늘 같이 연주해주시는 연주자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자, 월드컵 보셨죠? 네. 예. 축구의 신 메시가 있잖아요. 네. 축구의 신 메시라면 피아노의 신 미영 씨가 있습니다. 피아노의 이미영 씨입니다. 네. 얼마 전에 네.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제가 이분을 소개시켜드릴 때마다 저의 일본 베이스라고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분들은 그럼 난 일본이 아니냐 자꾸 그렇게 또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저는 이분을 소개할 때 정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또 저 일본 베이시스트라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베이스의 임대섭 씨입니다. 10년 단계 또 동거동력 기록 저의 인생 파트너이자 가족이자 제 모든 뭐랬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죠. 뭐, 음악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네, 삶에 대한 제 성격까지도 여정한 게 네,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서요. 네, 네, 저의 저 가장 든든한 동생이지만 형 같은 네, 저를 가장 보호자가 뭐지 보완해주는 드러머 문태우 씨. 저는 용수로서는 효종선입니다. 다음 연주곡은 번나 프롬이라는 곡. 목소리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노래하시면 난리 나요. 뭐라고? 노래하시면 난리 나요.
10년 정도는 이제 진짜 앨범
앞에 있는 곡들을 많이 연주를 했었는데 제 실력이 부족했었던지 뭔지 아무튼 너무 제 오리지널 곡을 많이 하면 또 관객분들이랑 또 약간 떨어져서 연주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 당시 조금 더 그랬었어요. 제가 좀 더 연주로서 했었으면 또 됐을 수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제 오리지널 곡을 조금씩 조금씩 많이 연주를 안 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오늘 들고 왔습니다. 갈아타는 곳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가사가 없습니다. 가사가 없습니다. 어떤 느낌을 연주한 거냐면은 갈아탈 때 제가 맨날 바람날 때요? 갈아탈 때 4호선 제가 이제 경산대에서 올라왔는데 처음 올라왔을 때 평촌역에서 살았거든요. 신촌까지 맨날 학교를 갔는데 4호선에서 또 4단에서 2호선 타는데 항상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제 인생에서 어그적 거린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어그적 거리는 갈아타는 곳이 딱 자기가 딱 타이밍 맞춰가지고 걸었을 때 딱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항상 기다리거나 놓치거나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을 약간 리듬적으로 네 표현해 놨습니다. 갈아타는 거인정했습니다.
I'm not afraid.
Thank you.
시간이 들었습니다.
Thank you.
이민영 씨입니다. 왜 몇이라고 했는지 알겠네. 축구의 신 몇 씨? 피아노의 신 영 씨. 네, 제 1번 베이시스트 임대섭 씨입니다. 베이스 소리를 계속 듣고 계시면 그 중독적으로 모든 하나하나 한 박자로 한 박자로 그 워킹 베이스라고 하는데요. 한 박자 한 박자 모든 톤이 완벽합니다. 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다른 분들 거 들어보세요. 네, 임대섭 씨입니다. 네. 제 1번 드러머 문세로 씨입니다. 아, 다음 연주곡은 같은 디스 모먼트라는 앨범의 현영선. 아, 저 현영선입니다. 네, 현영선 이 집에 디스 모먼트라는 앨범의 또 더블 타이틀곡 Let's Move On이라는 곡입니다. 왜냐면 1집도 그랬는데 1집을 내고 나서 9년 동안 제가 또 보내고 이 집을 9년 만에 내가지고요, 작년에. 그래서 아, 레츠 모브 온 하자. 네, 이제 좀 넘기자 해서 레츠 모브 온 하고 썼습니다.
세준대섭 씨입니다. 네, 불타는 피아노 김희영 씨입니다. 네, 저는 용투더선 해탄용선입니다. 다음은 재즈 팀다 두 곡 한번 연주하겠습니다. Almost Like Being in Love 한 곡 연주하겠습니다.
박스라는 곡, 댄 임머라는 재즈 피아니스트 곡입니다. 유스 박스라고 연주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좋은 날 되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